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박유하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나왔고, 다음 네. 주 목요일, 금요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네.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나 그 모바일 AP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 많이 되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겸 오늘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당면한 이슈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 먼저 봐야 할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는 약간 네. 밑돌았어요. 그죠? 예상하셨던 바에서 살짝 못 미친 저희 게 예상 좀 대비 있었죠. 소폭 좀 미스를 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이닉스는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요. 또 올해 1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세트 사업부죠. 스마트폰이랑 TV 쪽에서 네. 글로벌 마케팅을 좀 활발히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연말에 상당 부분 좀 지출된 게 있었고, 마케팅 비용이 비용. 나온 게. 예, 판매 촉진비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회사 영업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상보다 약간 좋았는데 오히려 비용 지출이나 환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저희 기대치는 약간 좀 밑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1분기 이게 지나가면 환율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이고, 그래요. 마케팅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는 크게 이제 지출이 오히려 좀 감소, 작년 연말보다 좀 감소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요인들은 이제 1분기에는 좀 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는 그래서 영업 환경이 더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트 사업부가 비수기에 좀 진입을 하게 돼요. 그 네. 외에는 반도체가 1분기에 이제 가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하락 반전시키지 않을까 지금 기대 중입니다. 다만 전사 이익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1분기 한 8.2조 원 정도, 지난 분기 대비 추가 10% 정도의 하락이 예상되긴 하는데, 네. 이 대부분이 비수기에 진입하는 디스플레이나 뭐 CE 사업부 영향 때문이지 나머지 쪽은 괜찮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1분기 비수기 진입하는 그쪽보다는 이제 반도체에 따라 가지고 향방이 좀 갈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뭐 실적이 전사 실적이 좀 빠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반도체 호조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은 그렇고, 요즘에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뭐 잠정 실적이라든지 나온 게 없으니까 하이닉스의 실적들은 어떻게 좀그 전망을 하고 있고, 또 1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하이닉스 4분기는 시장 이게 제가 추정했던 이제 기대치보다 약간 좋을 것 같고요. 한 7천억 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대비는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4분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마케팅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뭐 반도체는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 들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 예, 아무래도 다 대부분이 이제 달러 베이스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환율 하락 시에는 이익 측면에서 훼손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이 환율 하락 영향이 좀더 많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그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은 약간 좀 하할 것 같습니다. 다만 4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바일 쪽이라든지 PC 쪽 수요가 예상 대비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D램과 낸드의 출하량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분기 초에 회사가 제시했던 회사 측의 어떤 4분기 가이던스 출하량보다도 출하량 측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이게 컨센서스 대비는 좀안 좋게 나오지만 네. 저희 예상치 대비는 좀 좋게 나올 것 같고,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이유는 다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 환경은 삼성전자 D램이나 낸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더 확인해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들이 이제 주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P 곱하기 Q인데, 네.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피가 내려오는 게 예, 맞습니다. 그 이때 Q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Q도 같이 내려온다라고 보는 게 과거에 생각했던 이제 수출주들의 생각인데. 아, 뭐 요즘에는 그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고 완화가 4분기만 해도 디램의 이제 산업 빅으로서 산업 수요 증가율이 대략 한 10% 정도 나온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원래 이제 분기 초에 회사 측의 어떤 가이던스들을 보면은 4분기가 뭐 한 4, 5% 정도의 이 수요 성장률을 봤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좋게 10% 근접해서 나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수요는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환율 하락 시기에 수요는 되게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환율이 변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하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하고 있어도 예, 문제가 그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예. 네. PE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PE 하락, 환율 하락이 PE 하락이랑 이제 똑같은 네.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되게 많아요. 전체 거의 한 4분의 3 가까이가 대부분 고정비이기 때문에 네.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환율이 빠지면 그것만큼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좀 훼손이 그렇죠. 발생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1분기는 네. 삼성전자와 다르게 바로 이제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들어갈 걸로 이제 하이닉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디스플레이나 다른 쪽 뭐 세트 사업부가 없고 네. 오로지 이제 반도체 메모리만 이제 하다 보니까 1분기 메모리 업황을 그대로 받아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9천억 정도에 근접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는 그러면 20% 중반대 또는 후반대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은 지금 4분기가 실적이 되게 그 출하량이 되게 좋았는데 네. 1분기 비수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디램의 1분기 수요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한 4% 정도 내외의 전분기 대비 하락을 이제 보여왔는데 올해 1분기에는 그것보다 좀 덜 빠질 것 같고요.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기존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대로 5% 이상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디램은 일단 1분기에 바로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계속 영업적자를 시현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 영업적자가 올해 한 가을 정도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적자폭은 약간씩 줄어드는 모습들이 1분기부터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이닉스가 낸드에서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낸드가 아무래도 이제 업계 가장 이제 후순위권에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량이 일단 이게 많지 않은 다른 업체들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규모 경제 이런 것도 예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위권 업체들보다는 원가에 약간 열의에 놓여 있다 보니까 가격은 다 똑같거든요. 업체별로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가격은 형성되어 있는데 예 물량도 좀 작고 원가는 오히려 좀 마진도 스케줄 되고 예,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 랜드는 지난 분기에 한 3천억 중반 정도 영업적자를 시현을 했고 올해 1분기에는 한 4천억 정도의 적자를 보긴 하겠지만 네. 올해 연말로 갈수록 적자폭이 대거 이제 줄어들면서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부분도 실적이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 한 7천억 정도 저점에서 올해 1분기는 한 9천억대 근접하고 올 연말로 가면 4조 중반대의 이익을 나오면서요.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이익의 어떤 상승 강도는 가장 세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뭐 낸드도 적자 폭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고 디램은 이제 흑자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니만큼 네. 올해 연간으로 이제 성장하는 실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이고 그 디램 쪽에 최근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가요? 디램 가격은 4분기까지는 고정가 기준으로 계속 빠졌고요. 네. 그리고 1분기 가격은 아직 뭐 조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정거래 가격이요. 예, 고정거래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4분기 대비 적어도 5%에서 많게는 뭐 10% 내외 그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매일 거래되는 디램의 스팟 시장 네, 가격도 네. 있어요. 이게 약간 고정 가격을 선행하거나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해주는데 이 스팟 가격은 4분기 디램 고정 가격 대비 1월 현재 스팟 가격은 그 가격이 대략 한 20% 초반대 정도 더 비싸게 이미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디램은 예, 상당히 가격 측면에서는 호조를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 쪽 시장의 전망은 어때요? 그 디램은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턴어라운드 초입에 들어갔고 1분기 네. 가격도 올라가고 2분기에도 추가 가격 인상이 보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하이닉스가 적자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낸드 사업이 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네. 이 낸드 시장이 상반기에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2015년에서 18년 정도의 낸드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올해 하반기와 향후 한 2, 3년 동안 낸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 키워드는 ESSD라는 걸로 낸드 쪽은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ESSD. SSD에 앞에 이가 하나 더 붙었네요.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클라우드나 일반 기업 쪽에 들어가는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형 SSD. 뭐 이렇게 보시면 서버야? 되는데. 예. 네. ESSD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낸드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20% 조금 안 되게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요 네. 비중을. 근데 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것을 대체하는 대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대부분은 저장 매체로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SSD가 이제 ESSD가 대체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10%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올해 하반기 그리고 향후 한 2, 3년 정도에는 이 대체율이 크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상으로 저희가 이제 좀 감을 잡아보면 전체 낸드 시장에서 이 SSD가 한 2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네. 서버 시장이나 이쪽 시장 내에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한 대체율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3%의 어떤 대체율을 가지고서 전체 낸드 마켓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ESS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좀만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근데 이 산업이 최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뭐 성장은 하지만 낸드 마켓을 아웃퍼폼 못하고 그러니까 그 침투율 자체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거의 네. 한 4, 5년 동안.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 SSD는 전방에 지금 클라이언트 SSD나 엔터프라이즈 SSD 이런 게 요게 이제 ESSD 쪽인데요. 네. 두 가지로 전방이 나눠져요. 이게 이쪽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PC 쪽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ESSD는 이제 서버 쪽 수요다. 아, 네. 예, 그동안에는 ESSD가 엔터프라이즈 SSD인 예, 예. 거네요. 이게 서버 쪽 수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8년도, 19년도, 이제 작년도까지의 어떤 흐름인데 엔터프라이즈 쪽보다는 클라이언트 이쪽이 마켓 사이즈가 훨씬 컸었어요. 근데 향후에는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커질 것 같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게 올해 한 연말 정도부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성장률을 보시면 거의 한 50% 이상의 ESSD 수요 성장을 저희가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율도 확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23년, 24년으로 가면은 역전하면서 이제 훨씬 더 큰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이렇게 되려면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선행적으로 투자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낸드 쪽이 2015년도 정도였는데 2015년에서 16년 말까지 랜드의 어떤 장비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2년 동안 전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캐펙스만 랜드 인더스트리에서 거의 한 20조 원 정도가 이제 네. 쏟아 부어졌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PC 쪽 SSD 시장이 엄청 크게 열렸었어요. 그래서 PC 쪽 SSD 시장을 열기 위해서 2015년, 16년, 2년 동안 랜드 업체들이 투자를 진짜 과감하게 막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보면은 이제 랜드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좋았었거든요. 네. SK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솔브레인, 테스, 원익 IPS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랜드 쪽에 이제 장비 소재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장을 아웃퍼폼도 하고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올랐었는데 그 낸드의 이 장비 투자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한 4년 동안. 그래서 해당 업체들도 보면은 개별 이슈가 있지 않은 회사들은 그때의 주가를 아직도 하회하고 있고 막 이런데 네. 이번에는 그 또 그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캐패스 증설이 올해 내년 2년 동안 대거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낸드 쪽과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저희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낸드는 아마 업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봄 정도 또는 한 5월 달 전후 그때 정도의 업황 바닥을 지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1분기 실적 나오는 4월이나 5월 달 이때쯤에 네. 그때 좀 매집을 해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타이밍은 그때쯤이 괜찮을 것 같고 증설 예상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 봐야 할지는 저희가 이제 맨 뒷단에 조금 네.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 근데 채팅창에서 네. 질문이 하나 올랐는데 하나 좀 드려가면 네.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쪽으로는 진출하지 않느냐 이런 적이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하이닉스가 뭐 파운드리를 하긴 합니다. 네. 파운드리 네. 시장이 이게 뭐 엔비디아라든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AMD 뭐 이런 업체들을 생산하는 그쪽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8인치 웨이퍼 시장이라고 해서 대만의 UMC나 국내 이제 DB하이텍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약간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네. 파운드리는 하고 있어요. 아. 네, 이미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그 사업을 좀 영위하다가 한 2년 동안 이 사업을 이제 중국 쪽으로 좀 이전 배치를 많이 중국으로. 시키고 있었고요. 네. 그 중국으로 이전한 공장이 이제 올해 가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 8인치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는 DB하이텍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는 하고 있었는데 잠깐 공장 이전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이제 올해 재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갤럭시 쪽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엑시노스를 네. 출시했어요.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거 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를 올해는 좀 많이 드리려고 네, 또 하고 있는데 네. 그 엑시노스라고 해요. 모바일 AP 시장인데 모바일 AP는 지금 현재 업계 1위는 퀄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만 쪽의 미디어텍. 네. 또 하나는 하이실리콘 자회사였던 이제 하웨이 자회사였던 하이실리콘.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직접 하고 여기 네 개 업체들이 이제 4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하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아래에 있는 하이실리콘이 AP 생산에 좀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고. 네. 네. 그래서 그 외에 있던 뭐 퀄컴이나 미디어텍, 삼성전자가 하이실리콘의 어떤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사항이 첫 번째로 좀 있고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 엑시노스라고 하는 삼성의 자체 이 AP가 그 2017년도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엑시노스라는 이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CPU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17년까지는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제품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퀄컴한테 자리를 많이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까지 판매됐던, 작년에 판매됐던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퀄컴 제품이 들어갔고, 국내만 지금 엑시노스가 사용이 돼서 점유율로 보면은 전체 한 10% 내외 정도만 엑시노스가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제품 경쟁력이 좀 올라와서 다시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내에서의 어떤 점유율 회복을 기대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그 엑시노스 제품을 보면요. 이게 명칭이 엑시노스 2100 그리고 엑시노스 1080이라고 제품 네. 네임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2100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나 갤럭시 폴드 같은 폴더블 폰 뭐 이런 거를 이제 타겟하고 있고요. 엑시노스 1080은 중가대 제품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A 또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타겟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근데 엑시노스 21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갤럭시 S나 갤럭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이 퀄컴 점유율을 올해 이제 대거 좀 뺏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많게는 50% 정도까지는
이 프리미엄 폰, 그 자사죠.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나 이쪽에서 점유율 한 50% 정도까지는 엑시노스가 좀 가져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엑시노스 1080은 이제 중가대 제품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공정이 삼성전자 EUV의 5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TSMC의 어떤 파운드리가 요즘에 쇼티이다 보니까, 네. 다른 업체들이 이 중가대 AP, 중가 시장에 판매되는 AP의 공정에 5나노 적용을 하기가 되게 버거워요. 근데 삼성전자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운드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중가 AP를 5나노 최첨단 라인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어떤 이 공정이 낮아질수록 제품 성능이 당연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작 잽이 약간 성능 우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거기에다가 2억화소 카메라를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2억화소 카메라면은 지금 갤럭시 S 시리즈 이런 프리미엄에 거의 지원해주는 카메라 스펙이에요. 중가대에서는 사실 다른 AP들이 지원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카메라 성능에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제품을 많이 환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엑시노스 2100은 갤럭시 S 시리즈 내에서 퀄컴을 제치면서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엑시노스 1080은 중화권 업체들, 오포, 비보, 샤오미의 스마트폰에 이제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할 텐데, 큰 틀에서 보면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해당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던 거를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1080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가져오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엑시노스는 2017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4조 원 정도 되는, 4조 원이 좀 안 됐을 거예요. 한 3조 원 중반대 정도 되는 매출액을 했다가 네. 계속 감소세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 3조 원 후반대 정도까지 다시 매출액이 원복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회복하는? 지금 글로벌리 5나노를 저기 그 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어디가 있어요? 별로 그 없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 회사요. 네, 네, 네. TSMC랑 삼성전자 두 군데.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이제 TSMC가 이제 좀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 이쪽으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이제 자동차 전장화하고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야기들에서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차량 메이커들이 다 생산 줄인다고 하고 반도체 없어서. 네. 그쪽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는 뭐 10인치 메인 시장도 있긴 한데, 그 8인치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꽤 많아요. 8인치 파운드리가 요즘에 쇼티지다 보니까 네. 덩달아서 이쪽도 이제 제품 찍어내기가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일단 이 시장에 국내 삼성전자가 지금 도전을 좀 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대략적으로 한 400억 달러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8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좀 꺾이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약간 마이너스가 작년에 났었는데, 네네. 이쪽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시장이고, 연평균 한 7%대의 마켓 성장을 기록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 한 5년 정도 뒤에는 한 70조 이상의 마켓 사이즈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한 40조 원 좀 넘는 수준에서 5년 뒤에 70조 이상의 마켓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인데요. 네. 낸드, 아까 얘기드렸던 낸드 시장이 대략 한 50조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쪽은 좀 재밌는 게 시장 성장은 되게 좋고 한데 네. 그 공급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메이커들은 절대 강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D램은 전체 마켓쉐어의 삼성전자가 1등 거의 과반수 네네. 가까이 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키옥시아가 각각 이제 거의 30% 중반대 마켓쉐어를 이렇게 다 하고 있고 한데, 이 CPU는 더하죠. CPU는 인텔이 뭐 서버 시장 CPU 95%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도 엔비디아가 막 과점하고 이런데, 네. 차량용 반도체는 1등 업체가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고요. 네덜란드의 NXP 세미컨덕터가 이제 2등 회사, 일본의 르네사스, 미국의 TI,
스위스에 있는 ST마이크로닉스가 이제 1, 2, 3, 4, 5등을 하고 있는데 각사의 점유율이 거의 비슷해요. 10% 초반대 정도. 그러니까 상위 다섯 개 업체조차도 10% 초반대 정도의 점유율밖에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치열한 시장이기도 하고 시장 집중도가 굉장히 낮은 시장. 예, 그래서 후발 업체 입장에서는 침투에 들어가기도 어떻게 보면 또 수월한 다른 마켓보다는 좀 더 수월한 입장이거든요. 그 올해 삼성전자가 제품 한 3개 정도를 출시를 해서 네. 해당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고 그 제품 3개는 첫 번째는 이제 엑시노스예요. 아까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에서 엑시노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그 AP를 팔았던 경험이 네. 있다 보니까 자동차에 사용되는 AP, 자동차 저희 보면 이제 뭐 약간 요즘에 모션도 이렇게 인식을 네. 하고 자동차가 점점 더 약간 스마트 기기화 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AP를 이번에 엑시노스 오토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아우디 A4 차량에 탑재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추가 모델이 더 탑재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제품은 5G TCU라고 해요. 상당히 생소하게 이제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5G와 관련된 통신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 그 자동차 내에 들어가서 자동차의 통신을 관장하는 반도체 칩입니다. 이거를 그 삼성전자가 임수했던 하만이랑 업체랑 공동 개발을 했고 BMW iNEXT라고 하는 신모델에 탑재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면서 이제 매출액이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아이소셀 오토라고 해서 그 CIS 칩인데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에 CIS 칩을 자체 생산해서 이제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자동차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소셀 오토나 이런 차량용 CIS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자율주행차 때 상당히 부각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려면 외곽에 우리 눈, 사람 눈에 해당하는 센서들이 이제 수십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는 어라운드 뷰나 후면 카메라 이런 데에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차 한 대당 뭐 적게는 두 개, 많아봤자 한 일곱 개 이 정도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차가 이제 제대로 시연이 되려면 뭐 20개 이상의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로 하고 고화소 카메라도 필요로 하는데 그쪽 시장에 이제 삼성전자가 준비를 해서 지금 고객사들한테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기네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침투를 하고 있고 아우디나 BMW에 들어가면서 지금 가시성 성과도 나오고 있어서 이쪽 시장에 향후에 투자를 과감하게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된 저희 코스닥 중소형 업체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저기 그 디램이나 낸드하고 차량용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비메모리, 그러니까 그 디램이나 낸드는 저장 매체, 메모리. 데이터를 그냥 저장해 놓는 거고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누군가 연산을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연산 장치들이 보통 비메모리 칩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모션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인식하려면 그 인식하는 거를 위한 비메모리 칩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 비메모리에 지금까지 제일 잘 나갔던 데는 인텔이었잖아요. 인텔은 이제 CPU 쪽에서 되게 잘했고요. 지금 요 앞에 있는 노트북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연산 장치의 절대 강자였죠. 그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뭐 저기 그 서버나 PC나 여기에 쓰던 저기 그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차량용은 완전히 다른.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력의 어떤 공급원도 다르고. 나는 갖다 끼면 다 통하는 줄 알았어. 저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 차량용에 들어가는 그 AP를 스마트폰에 이렇게 꼽으면 스마트폰이 아마 전력 때문에 아니면은 그 칩이 아예 구동을 못할 거예요. 배터리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칩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이제 그 전력량에 맞게 또 조절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은 거의 저희 주머니에 놔두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막 크게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자동차는 거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한여름 이럴 때는 엄청 뜨겁잖아요. 뭐 내부 열기는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반도체 칩이 버텨야 되니까 이 칩을 또 설계하는데 또 엄청난 그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을 받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도 좀 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고 싶은 건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이게 그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가 거의 이제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칩들이 많아요. 지금 얘기 드렸던 제품들 외에 그 8인치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8인치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수급이 되게 타이트해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네, 재작년에도 네. 그랬고 작년에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그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요가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운영하거나 이런 생산함에 있어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들에 대한 어떤 증설이나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파운드리를 TSMC가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는 아까 얘기 드렸던 업체들 자체적으로 또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가뜩이나 죽어 있는데 증설을 하기도 또 애매하고 하니까 이제 되게 소극적으로 했을 텐데 최근에 보면은 이 전장이라든지 뭐 이 그 전기 자동차 수요도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도 좋고 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이제 단기에 폭증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단기에 수요가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 대응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좀 보면 아까 얘기 이제 하이닉스 이제 여쭤보셨는데 네. 하이닉스가 그 시장의 파운드리를 이번에 하거든요. 그 약간의 뭔가 이게 제품 스위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 쇼티지가 약간 풀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일단은 지금이 가장 쇼티지가 좀 극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가을부터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되게 극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언론에서 막 보도가 돼서 이제 뭐 그런 건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약간 조금 이제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종목들을 좀 뽑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올해 이제 낸드 쪽에 장비 쪽에 투자 이야기하셨어요. 고한 타이밍은 4, 5월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하셨고 한 가지 그거고 이제 모바일 그 AP 쪽에서의 점유율 확대 그 관련된 또 중소형주 마지막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네. 부분에서 종목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낸드 쪽은 낸드 투자가 나올 때는 국내 중소형주들 대부분이 좀 수혜를 받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개별 모멘텀에 좀 더 굳건하는 업체들을 좀 작성을 해놨고요. SK 머티리얼스, 오션브릿, 워닝 머티리얼스, 그리고 여기 있는 후성 이렇게 세 개 업체는 삼성전자 낸드 쪽과 관련돼서 좀 수혜를 보는 회사고 오션브릿지는 이제 하이닉스 낸드와 관련된 예, 업체입니다. 그 네 개 정도 종목 좋고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지금 TCK랑 워닝 QNC인데 이 TCK 같은 경우가 낸드 투자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개별적으로 낸드 제품이 이제 고단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받게 돼요. 이 회사도 괜찮게 계속 보고 있고요. 원인 QAC는 삼성전자 낸드 쪽 세정사업부에서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드리고 장비는 지금 테스, PSK 이렇게 두 개에서 낸드 쪽에서는 이 정도 종목 일단 가장 선호를 저희가 하고 있고 여기 안 써져 있는 종목들도 사실 낸드 투자가 나오면 같이 이제 동행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저희 리포트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엑시노스 쪽은 이제 후공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전공정이나 설계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이 되는데 후공정 업체는 이렇게 세 개 정도 종목이 좋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 테스나랑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생산을 하면 EDS 테스트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후공정을 보내기 전에 그 전 전공정 후단에서 약간의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를 이제 나눠서 받아서 이제 오게 돼요. 테스나가 물량을 좀 더 많이 받아오고 네페스 아크는 그것보다 물량을 좀 덜 받아와서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EDS 테스트 물량을 받으면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하나마이크론이 받아서 후공정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보면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을 거고. 다음에는 테스나, 에페스 아크 순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개 정도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거의 후공정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하나 마이크론이 또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을 진행할 것 같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까 여기 엑시노스랑 비슷한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들어있고요. 이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아무래도 테스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엑시노스 오토, 엑시노스가 아니고 아이소셀 오토라고 차량용 CIS 얘기 드렸는데 그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가 열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CIS 테스트를 이 테스나라는 업체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도 좀 부각을 이렇게 받을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업체들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인데 실리콘웍스는 LG그룹이랑 이제 전장과 관련된 반도체 칩을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어요. 개발한 지도 수년이 됐기 때문에
수년 몇 년 내에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 칩셋메디어라는 회사는 아까 얘기 드렸던 해외 차량용 네. 반도체 업체들과의 영업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목들 요즘에 좀 관심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종목까지 쫙 중소형주 또 올해 특히 좀 볼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리포트는 또 그때그때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네. 또 이슈 있을 때마다 이야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유하 교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